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바람이 제법 시원해지고 어둠이 다가오는 저녁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시네요. 얘야, 네가 좀 특별한 일한 가지를 해줘야 되겠구나. 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저기 저 크고 싱싱한 박넝쿨이 보이지? 그리로 가거라. 네,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오늘 밤은 잘 쉬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 박넝쿨을 먹거라. 정말이요? 이걸 다요? 우와, 특별한 아침 식사가 될것 같은걸요? 그럼 하나님, 저 내일 일찍 깨워주세요. 아, 그래, 내가 일찍 깨워줄게. 다음 날 새벽이 되었어요. 하늘에는 아직도 반짝이는 별이 몇개 보이네요. 박넝쿨 근처 텐트에서는 곤히 자는 한 아저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살짝 몸을 흔드네요. 얘야, 잘 잤니? 이제 일어나서 박넝쿨을 먹어보렴. 하나님, 아주 잘 잤어요. 저 오늘 아침 식사가 기대돼서 어제부터 굶었거든요. 아, 맛있겠다. 몸을 쭉 늘여 기지개를 켜고는 박넝쿨을 바라보니 아주 싱싱하고 입도 큼지막하네요. 군침이 돌아요. 줄기도 입도 맛이 좋은 박넝쿨이에요. 해가 떠오를 즈음 식사를 끝내니 배가 부르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얘야, 수고했구나. 맛있게 먹었니? 네, 아주 특별한 식사였어요. 하나님 짱, 고맙습니다. 그래, 잘했다. 넌 이제 니네 집으로 돌아갈 거라. 네, 하나님.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저는 이런 일에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꿈틀, 꿈틀, 저만치 가고 있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나네요. 어우, 잘 잤다. 아, 오늘은 처성이 멸망하려나. 그리고 잠시 후. 아이,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아, 내 박넝쿨. 아, 이게 왜 이렇게 시들어 다 망가진 거지? 아, 이거 벌레가 갈가 먹었네. 이놈의 벌레 내가 잡기만 해봐. 텐트에서 자던 아저씨인가 봐요. 화가 단단히 나서 씩씩거리네요. 하지만 벌레는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아요. 결국 아저씨는 벌레 찾기를 포기하고 저만치해 보이는 성을 향해 자리를 잡고 앉는군요. 아이고, 날도 뜨겁고, 아, 시원한 박넝쿨 그늘도 이제 없는데, 아니, 저 성이 빨리 무너지기라고 하면 좋겠구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벌을 내리시려는 거야? 해는 점점 높이 올라가고 오늘따라 뜨거운 바람이 유난히 심하네요. 아저씨는 점점 힘들어지고 화가 더 나네요. 하나님, 이러실 거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아니, 제 박넝쿨은 갑자기 시들고, 날은 이렇게 뜨겁고, 저는 저 성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고 다녔는데,
제 말이 뭐가 되느냐고요? 무너질 기미는 오늘도 안 보이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더 낫다고요? 그냥 저를 차라리 죽이라고요.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는지 자기 집에 돌아간 방농쿨을 먹은 벌레에게도 그 말이 다 들리네요. 아저씨가 정말이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에요. 벌레는 궁금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 아저씨 방농코를 나더러 먹으라고 하셨지? 난 저거 말고도 먹을 게 사실 많았는데 미안하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아저씨에게 대답하시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요나야, 너 지금 이 방농쿨이 시들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니? 그런 식으로 화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요나는 목소리를 높이네요. 그럼요. 힘들고 화가 나서 미치겠다고요.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화가 난다고요. 저 성은 오늘도 멀쩡하고 그늘을 주던 방농쿨도 다시 들고. 잠깐만, 잠깐만, 요나야. 이 방농쿨 네가 심은 거 아니지? 물을 주거나 거름을 준 적은? 어제 하루 사이에 엄청 잘 자랐다가 오늘 아침에 그저 시들었을 뿐이잖아. 그런데도 너한테 이 방농쿨이 많이 소중하다는 거지? 그렇지? 아주 잠깐 고요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저성 니느웨를 다시 봐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 맘대로 죄짓는 12만 명의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니? 게다가 죄 없는 가축도 정말 많단다. 네가 이 방농쿨을 많이 아낀 거지. 네가 이런 식물 하나도 아낀 거면 아무리 죄가 많다 해도 내가 창조한 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겠니? 잘 들었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가 얼마 전에 니느웨 성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니느웨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아주 큰 도시였는데 요나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하고 빨리 망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창조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요나의 기별을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그 사람이 매우 악할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살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에요. 요나는 그걸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 선지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요나서 1장에 나오는 큰 물고기도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방농쿨이나 벌레나 뜨거운 바람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에서처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답니다.
벌레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어린이들도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어린이 설교 제목이 뭔가요? 보이저 위에 용사 이야기였어요. 자, 용사가 뭔지 이제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설명을 조금 해줄게요.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는데 각 책의 이름을 짧게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마가복음은 막, 그리고 요나는 욘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요나서 4장에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용사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요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오늘 오후에 요나서를 아주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림 그려가면서 요나의 마음은 어땠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서를 읽고 여러분이 발견한 것, 느낀 것을 교회 밴드에 올려주면 우리 다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이 화면을 보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하는 기도가 되겠네요. 자, 모든 사람을 시작.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잘잘알알수수 있게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사용하실 사용하실 때때 기쁘게 기쁘게 순종할 순종할 수수 있게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